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5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진영아 선수입니다. 진영아 선수의 진영아 5시고요. 예. 한상봉 선수는 11시인데 뭐 한상봉 선수는 워낙 그 경기 스타일이 특이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하여금 굉장히 그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한상봉 선수 스타일을 보면은 상대방이 깜짝깜짝 놀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도 2점 유의를 하면서 잘 풀어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뭐 저희 또 월드컵 시즌인 만큼 사실 월드컵을 또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예, 이번 또 스베누 올스타전 사실 스베누라는 회사가 그 운동화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네. 뭐 이번 그 올스타전뿐만 아니라 10차 스타리그의 1등 상금 2,900, 2등이 1,000만 원, 3등이 500만 원. 예, 뭐 이런 그 굉장히 역대 큰 상금. 가장 크죠. 역대 소닉TV에서 예. 가장 큽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1등 2,5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뭐 스베누가 어느 정도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특히 스베누 대표님께서 그 굉장히 스타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상금 이렇게 쉽게 내주기 어렵거든요, 사실. 아, 어렵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더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네. 네, 뭐 그거는 추후에 네.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최고의 그 리그가 될 거고 흥행은 당연히 될 겁니다. 아, 당연히 맞죠.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러면서 지금 프로보 정찰을 두 마리나 보내고 있어요, 진영아가. 네, 왜냐면 한상봉 선수가 워낙 지금 초반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정적이게 진영 선수. 자, 그 녹방 보니까 왜 자꾸 서로 그 디스라냐 그러는데 저희 굉장히 친해요. 아, 굉장히 친해요. 네. 방송 컨셉상 네. 뭐 예를 들어서 문문 닮았다. 네, 뭐 아, 이런 것도 네. 재밌어요. 와, 이거는 자, 캐논으로 시거든요. 네, 거기가 시야에 안 비치죠, 지금 해처리에. 네, 해처리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네,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드론 때문에 지금 걸렸네요, 지금. 자, 걸렸습니다, 우선. 아, 우선 두루들 나와서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오네요, 지금. 네. 이거는 일단 두 마리만 안에 들어가면 이건 맞게 돼요. 근데 캐논 짚고. 한 마리 자, 들어가고. 캐논 두 마리 아, 이러면은 막혔어요. 네, 이러면 취소해야죠.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한상봉 선수 이득 보고 가고 있어요. 시작 좋아요. 네. 야, 우선 한상봉 선수가 침착하게 막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이게 못 막았으면 사실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도 지금 파일런이 하나 지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프로브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얘는. 자, 드론들도 어차피 내가 두 마리를 못 캐는데 너도 두 마리 못 캐야지.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마인드예요. 이해는 이, 눈엔 눈이죠. 그렇죠. 뭐 사실 저하고 루비에선 친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친하죠. 예, 예를 들어서 루비에선 몸은 닮고 기분 닮았다. 예, 이러도 기분 좋아요. 아, 저, 아, 좋아요. 예, 좋죠? 아, 그렇죠. 예. 진짜 좋네요. 아, 한 마리 주고요. 네. 뭐 그만큼 사실 친하기 때문에 뭐 누구 닮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김봉준 선수 닮았고요. 또 죄송한데 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어, 김봉준 선수 잘생겼는데요. 아, 잘생겼는데 네. 누구 닮았다라는 소리 저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장동건 닮았어요. 뭐 닮았으면 닮았다 할 수 있어요. 아, 자, 어쨌든 원캐 올라가고 네. 자, 프로방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한 번 이렇게 견제해 주고 있네요. 어쨌든 팔러는 깨지고 있는데 뭐 프로그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했습니다만 깔짝깔짝 되는 거죠. 그렇게 짜증나죠. 네. 근데 그 진영 선수 일단 파일런 어떻게 보면 하나를 버리고 시작한 거기. 김봉준 선수 저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해요. 네, 뭐 김봉준 닮았다고 하더라도 네, 뭐 기분 나빠 네. 보지 않습니다. 네. 김봉준 선수 진짜 닮았어요. 진짜. 그럼 옆에 소식님이요.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기분 나쁘죠. 아, 그렇죠. 네. 선수, 못생긴 선수는 진짜 놈이죠. 죄송한데 네. 방송 중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룰라 멤버 고영우 닮았어요. 아, 제가요? 네. 아, 고영우 선수 좋아해요. 고영우, 아, 선수 아닌데요? 약간 당황하셨나 보네요. 선수가 아니라 네. 가수요, 가수. 아,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차례 또 올라가는 저걸린 두 마리가 자, 내려오고 있죠, 지금. 네. 자, 어쨌든 뭐 닮은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 오, 아둔이에요, 지금 바로. 오, 그렇죠. 스타게이트를 무시하고 바로 아둔을 갔기 때문에. 네. 이거 스타게이트 배제하고 아둔이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한상봉 선수의 스타일을 진영아 선수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전 향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진로 향기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선수는 선수라고 하네요. 예. 네. 네. 고영 선수. 아, 맞죠, 선수. 예. 네. 네.
그 아무나 그 친구 선수라는 친구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자, 드론 두 마리까지 한시 앞마다 멀티로 가고 있고 질럿 한 마리는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한상봉 선수의 그 빠른 아둔에 그 발업 질러서 타이밍 한번 갈 것 같은데 이 점 한상봉 선수 빨리 눈치를 채줘야 돼요. 자, 프로막이 나가는데 아, 그 사이를 네. 와, 또 어디 비껴나왔네요. 자, 드라마에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죠? 발업 대전인 드라마가 아우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이 프로보들도 정체를 절대 못하게 하려고 바로 다 빠지네요. 와. 네. 자, 이런 지금 프로 한 마리가 그 스벤우의 장점을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상봉 선수 나왔네요. 저글링. 아, 나와요, 나와요. 저글링 갑니다 이거는. 네, 이게 한상봉 선수거든요. 자, 한상봉 스로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드럼 한 마리 치러 당기는데 뚫어내려 할 거예요 한상봉은. 예. 자, 한상봉 스로운 플레이요. 자, 한상봉 스로운 플레이. 자, 저글링들이 들어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이거. 예. 막기만 하면 돼요 진영아는. 아, 진짜 더 약간 더 뒤로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프로 나온다. 프로 나와서 계속 또 짓고요. 저글링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상봉. 예. 자, 아, 오늘은 뽕스, 뽕상봉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자, 예. 오, 또 들어간 말이 또 잡고,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계속 깨져요, 깨집니다. 아, 계속 내려오거든요, 저글링. 네, 저글링 계속 두 마리 내려왔네요. 아, 진영 선수 프로브 빼지 말고. 네. 이거를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피해 커요, 이거는. 예. 자, 근데 더 이상 내려오는 저걸린 숫자가 조금 적었어요 방금. 지금 한상봉 선수도 어떻게든 여기서 게임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게 타이밍 좀 더 빠르게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걸린들이. 네. 거기다가 지금 좀 있으면 진영 선수 이제 발업도 되기 때문에 질럿들. 네. 이거 막히면은 가망 없거든요 한상봉 선수. 자, 저걸린들 더 내려오고 있는 한상봉인데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들어와요, 또 한 번 들어와요. 자, 지금 저걸린들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아, 발업 됐어요. 예. 막혀요, 이거는 막혀요. 예, 이제 더 이상 저걸린으로 뭔가 승부를 키웠어요. 아, 그렇죠. 진영아, 이게 한상봉의 한타였거든요, 한타. 그쵸. 더 빨리 저글링들이 더 후속타가 더 빨리 내려왔었으면은. 네. 예, 아마다까지만 날렸어도 사실 좋았거든요, 지금. 자, 저는 또 오늘 치러 세기입니다, 세기. 아, 이거 막으면은. 네. 한상봉 선수 답이 없죠, 이거는. 아, 치러 세기를 막고, 치러 세기가 오히려 뮤탈만 나와도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뮤탈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뽑아냈어요. 자, 하지만 캐논 지우면서.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성큰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질럿에 휘둘릴. 커요 지금. 아, 그거 한 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거기다 지금 1시 11시 양쪽 동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아, 질러 푸시 이게 은근히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뮤탈 나오고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진영 선수도 방어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본진에는. 그렇죠. 아, 이건 뮤탈 데뷔할 시간과 상대방에게 피해까지 동시다발 기를 주는. 예. 진영, 아, 재밌게 하네요 게임. 일단 이 뮤탈을 낳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피해를 최대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영 선수는 지금 방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아, 네 개 본진까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뽑으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저글링 뮤탈로 한타 승부를 보겠지만은 막힐 가능성 크거든요 지금. 자, 지금 뮤탈로 앞에 캐논만 잘 깨면서 질러 푸시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한상봉도.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컨트롤이에요. 빈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한상봉. 네. 병력을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지금. 길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상봉 선수. 자, 그렇죠. 하이텀을 나온 거 잡아내면 돼요. 잡아내면 돼요. 아, 잡아. 어이구 봤어. 예. 아, 이거 한 마리. 자, 한 마리 더. 아, 이거 미스네요 진영아. 예. 아콩 했었으면은. 아, 이거 잡혀 나오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한시 앞마당 멀티에는 오버로드도 없기 때문에 닭 한 마리만 거도 사실상 앞마당 날아가는 거거든요. 오버로드가 빨리 배치를 시켜야지 뽑거나. 예. 제가 게이트 쪽을 장악하고 있네요. 그나마 한성 선수 뮤탈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진영 선수 유닛 대신 일단 방어적으로 했어요 지금은. 빨리 앞공 표시해야죠. 빠집니다. 예. 빠집니다. 아, 우브로드를 뽑았어야 돼.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와. 자. 다크. 아하. 그래도 한성구 선수 지금 역전의 발판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재밌네요. 예. 이런 경기. 뮤탈로 큰 재미는 못 줬지만은. 네. 예, 많이 재미 이득 봤어요, 지금. 잔잔한 재미를 보고 예. 있죠. 자, 한성구도 드론을 생산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운영으로 성큼까지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앞마당 지금 해처리 에너지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진영호 선수 아쉬워할 거예요 지금. 지루 두 마리 간 것도 어떻게든 이걸로 깨보려고 했지만
아, 무빙 컨트롤 뮤탈 한상보. 네. 야, 이런 게 무빙이거든요. 무빙이죠. 네. 아, 근데 대장이 나왔네요. 자, 그렇죠. 아크란 마리가 있으면 뮤탈이 다가가지를 못하죠. 예,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오, 딜을 어떻게든 잡겠다. 컨트롤. 와. 한상보. 야. 예, 아코는 이러면 안 돼요, 지금에. 중요한 아칸이죠. 네. 여기서 또 진영 선수 몰래 지금 6시 멀티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경기 이렇게 또 흘러가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한성봉 선수 초반에 그 저글링 러쉬에 이어서 뮤탈까지 자연스러웠거든요, 되게. 진영 선수 약간, 저는 사실상 그 진영 선수가 막아주면서 질러 바로 게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았는데. 네. 지금 한성봉 선수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자, 한성봉이 아칸을 잡기 위한 컨트롤, 뭐, 질러 잡기 위한 컨트롤, 뭐, 해처리! 그쵸. 아, 해처리가 깨졌습니다. 집착이 심하네요, 진영호 선수. 근데 집착이 심한 만큼 결과는 얻었어요. 그쵸. 네. 뭐, 예를 들어서 루게설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런 집착을 보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열 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 없거든요. 있습니다. 루게설은 그랬거든요. 아, 있나요? 네. 이번에 열 번 찍었는데 안 넘어지 않나요? 예. 있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이거 개인적인 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뮤탈도 다시 한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방송 중에. 예. 아이고, 조심해야죠. 다카카. 자, 이거는, 마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건 뮤탈을 한 방에 다 녹아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 진영 선수 그 6시 멀티 가져가주면서. 예. 한 방 병력 모아주면은 꽤 크거든요. 1시 해처리까지 완성되고 있죠, 지금. 네. 와, 아콘이 지금 몇 마리예요 지금? 두 마리죠. 6시에 또 있죠? 자, 6시에 세 마리, 네 마리. 예. 예. 자, 그. 네. 자, 이런 세 차례 하나 또 완성돼 들어온 숫자가 뭐 바글바글 한 상품도 들어오는 많습니다. 네. 와. 진짜 바글바글 하네요, 징그럽게. 자, 이건 진영 선수 뭐 병력 조합이 좋긴 합니다만 한 상품도 준비할 시간을 만들었고 병력 꼽으면서 올라오는 병력 어떻게 많을까. 예. 생각을 해야겠죠. 그 뮤탈로 시간도 꽤 많이 벌어졌고. 예, 잔잔한 재미도 봤기 때문에. 아, 프로 땡큐인데 선물인데요. 예. 선물이다. 야. 오늘의 영웅 뮤탈이네요, 뮤탈. 진짜. 자, 그렇죠, 뮤탈리스크. 네. 야, 이런 선물을 받는 한상봉의 기분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이렇게 되면 마엘 주면 돼요. 예. 하이템도 또 끊을 수 있어요. 마엘! 아~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11킬! 야! 아~ 월드컵 신이기 때문에 11킬 한 거거든요. 와. 무슨 상관이죠?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11킬 한 거거든요. 아, 그쵸. 11. 축구 몇 명이 뛰죠? 자, 어쨌든 지금 질럿과 아칸 올라오고 있고요. 네. 선수 4개거든요, 지금. 아, 지금 뮤탈 다 잃어가지고 지금 한상 선수 약간 열받았을 거예요, 지금. 저도 열받네요. 예. 자, 아르르 저글링과 뮤탈. 병력 조합 좋아요, 지금 진영하죠? 네. 예. 자. 거기다가 아직 럴커와 히드라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온니 성큼과 뮤탈로만 막아줘요.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드립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미리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대본은 미리 쓰고 하죠, 저희. 예. 자, 어쨌든 오브로 잡으면서 뮤탈에서 내려오지만 아칸 때 못 가요. 예. 거기다 또 한상보선수 또 고집 있게 또 뮤탈 또 모아줬어요. 이건 고집불통이에요. 왜냐면 또 마일이 있거든요, 또. 예. 올 팀에 와라. 아, 경기 재밌네요. 자, 이러면서 또 3시 멀티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자, 뮤탈스 한 번 더 가는데 드라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한상보 선수 3시 멀티까지 내주게 되면은 멀티수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 뭐 마일을 맞추다는데 뮤탈이 또 들어봤네요. 지금 피가 거의 다 깎였어요. 야, 이건 뮤탈. 예,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많이. 예. 한상봉이 한 번도 욕심내서 뮤탈을 뽑은 걸 하이 템플러 좀 끊어주기 위한 건데. 진작에 체제 변환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한상봉 선수. 왜냐면 이 뮤탈로 지금 피해주기 너무 늦었어요, 지금 상황에선. 자, 우선 방일업대 뮤탈. 한상봉 선수가 사실 초반에 그 집중력을 잃으면서
한 선수 이런 플레이 이런 게 약점이거든요. 예, 하이브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요. 타이밍도 약간 좀 늦었어요. 지금 하이브 타이밍도. 자, 공 2점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진영호 선수는 12시 멀티나 7시 멀티 쪽만 안 주면 돼요. 지금. 그래서 뮤탈들이 예. 지금 뭐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에서 쉬는 거거든요. 어, 물 마시면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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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 예. 뭐 뮤탈이 물을 마시기 아 그렇죠. 예, 물에 있는 거겠죠. 목 마르니까. 예, 예. 목 마르죠. 자, 자 밑에스크 올라오기 지금 다시. 진영호 선수 지금 어쨌든 지금 꾸역꾸역 셋이 멀티 가져가면서 한방병리 준비할 거예요 지금. 예, 뭐 드라운드까지. 아 이건 너무 많이 모이고 예. 있습니다. 아 공협된 드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진영호 선수 무리 안 하게 지금 추가적인 멀티만 안 줘도 돼요. 그냥 그렇죠. 멀티 수가 같기 때문에. 저걸린과 히드라 럴커 그래도 한상봉도 해처리에서 쭉쭉 병역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아웃시 멀티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자 병역이 일부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한상봉 선수가 지금 진영호 선수 병역 와 이게 진짜 아. 뭐 이거는 요즘에 보는 거 같네요 그 드라곤 블러드. 네 그렇죠. 야 우스 표지 여기도 100개 감사합니다. 야 아칸 두 마리 아. 자 다시 한번 저걸린 아 저걸린 지금 피바다 됐습니다. 보세요. 네. 받아. 어, 이제 나갈 준비하죠 진영호 네. 선수. 이 한방은 사실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예, 왜냐면 와. 예 왜냐면 지금 한상봉 선수 아직 티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아웃시 멀티 아, 이러면 또 아웃시 멀티 파괴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자, 7시 먹으려다가 9시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아 쌈을 할 수 없고요 셔틀까지 옵니다. 이거는 자, 마엘인가요? 아니면 하이차 플로네요? 네. 아, 마엘! 스톱! 부려줍니다! 자, 소야! 초토화에요, 초토화! 또 한 번 11킬! 네, 1년 장면을 보네요, 와. 하이차 플로 또 11킬이에요! 네. 11, 네. 네. 계속 얼굴 아, 보는데 눈치가 없죠?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자, 아. 다시 한 번. 아, 드론 스톱! 아. 야! 한상봉 짜증나겠네요. 기가 막히네요. 예. 오늘 한상봉 진영아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하이템플러 또 예 살아있는 하이템플러거든요. 스콜지도 없기 때문에 아 쓰고 죽었어요 또. 예 이번 이러면서 한시 쪽에는 드라곤과 예, 칠러 하이템플러들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한상봉 선수 꾸역꾸역 잘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안타깝네요. 야, 오늘의 영웅이에요 이 다크아카는. 예. 뭐 하이템플러가 잡았지만은 네. 아프냐 잡으죠. 어떻게 보면 다크아카까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시스트를 해줘야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니에스타가 바뀌었듯이. 네. 아 한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다크아카는 오늘 집에 들어가면은 휴가 줘야 됩니다. 네. 몇밤 며칠 줘야 M-A. 됩니까? 가방 5일 정도 줘야죠. 네. 왜 죄송하죠. 어려운 거 주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네. 오. 자 이러면서 스톱 뿌려주는데 네. 어쨌든 한시 좀 막아야 되는 한상봉 성크는 많지만 와 신영한 스톱 센터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센터 멀티 그렇죠. 네. 네. 스톱 뿌려주고 있고요. 세레모니인데요. 세레모니 닥터콘 그래도 있어요. 네. 네, 계속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 옥저버 호 아 근데 옥저버 다 잡혀도 지금 럴커가 없어요. 럴커 있으면 아, 여기 이건 뭐 스톱으로 잡아줄 수 있죠. 한 개 정도 스톱 뿌리면 아 천지 스톱 아 이거 뚫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야 스톱도 뿌려집니다. 야 자기 아칸한테도 스톱을 뿌려요 지금. 네 지금 진짜 저걸린 게 많긴 한데 네 지금 이거 자체만으로도 큰 플레이거든요 선생님. 자 그래도 다크아칸 아예 그 티컬러 나왔습니다. 네. 와 이거 유즈백 같아요. 와 와 장난 아니네 두 선수 진짜. 네. 아니 뭐 두 선수 첫 경기부터 이런 경기 보이면은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승계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어쨌든 맞긴 맞지만 네 지금 사실상 한상호 선수 좀 괴로워요 지금. 진짜 겨우겨우 맞긴 막았습니다. 네. 와 피드백이었죠. 네 오늘 해줄 거 다 해주네요. 예. 뭐 저희도 눈이 즐겁네요 이런 예. 얘기니까. 그 오늘 명장면이 진짜 많이 나왔네요 진짜. 센터까지 돌아가고. 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변경팀이 모이고 있죠. 네. 한상봉 선수도 최선을 맞지만 사실 한시종 멀티밖에 안 돌아간 상황에 진영 안에 센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한상봉 선수 어떻게든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면은 지금 7시에 일단 멀티를 가져갔거든요. 네. 무조건 가져가줘야 돼, 앞마당까지. 자, 근데 질러 탄기가 달려와서 괴롭히러 오고 있습니다. 6시 쪽은 질러 투기 악한 한 마리가 있고요. 그래도 진짜 악한이 있기 때문에 아... 여섯 거기다 이제 공사업까지 돼가지고 네. 아, 아 다크 샘플로의 드랍이 떨어집니다. 오브로드가 없어요. 빨리 도와줘야죠. 아 다크 자신데요. 아 악한 한 마리 힘이 네 굉장히 여기는 안 잡혔습니다. 네. 어 소급도 해줬네요 셔틀. 소급 셔틀이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아, 11시 앞마당 쪽에 스톱을 주고요. 진영아의 셔틀 플레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진영아 선수 스틱이죠. 그렇죠. 아 스톱 뿌리면서 스티커니 유도하는 모습. 진영아 네. 화려하네요 진짜. 이러면 또 한 번 셔틀이 가고 있습니다. 옵점을 잡기 졸라 힘드네요. 자 다시 한번 스톱 뿌리고요. 아, 이러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야 저도 정신 못 차릴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셔틀. 어, 저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또 한 번 스톱. 아~ 진영아 또 한 번 스카디 스톱이 유도하는 모습. 와. 와. 진짜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여요. 이러면 이제 게임을 할 맛 안 나겠는데요 진짜. 네. 와. 대박이네요.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와, 이게 진짜 스베너 올사전에서 볼 수 있는 진영화의 플레이거든요. 네. 소닉 TV 아. 클래스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픽스 스트라이크에도 3위를 했고요. 예. 야, 예,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아진 것 같다고요? 실력이요, 실력.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예,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진영화 선수는 저거 상대로 승률이 좋기 때문에 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실력이. 자, 셔틀 운전. 아, 이건 안타깝네요. 자, 잡히네요, 바로. 럴크 3기는 야 버로도 못하고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럴크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땅속에 숨고 싶은 거거든요. 네 7시 멀티 내주면은 다 먹거든요 한상봉 선수. 아 럴크 또 잡히고요. 자 지어서 7시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건 뭐 저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거의 다 드론도 다 거의 다 잃었어요 드론에. 아 여기마저 이게 된다면은 경기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답이 없으면 7시가 네.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가려면은 7시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커너랑으로 히드라를 질러가 아, 히드라를 저을 때 바로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4기가 달라붙어요. 4기. 진영 추가 능력 계속. 네. 아 뒤에는 아까 같이 싸워줘야죠. 없나요?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같이 자리 있어서 실드가 네. 2업이에요 지금. 한 마리. 예. 네. 그러고 프로바 한 마리. 지금 7시에 쪽에 견제를 100% 아, 그래도 아, 예, 한상무 선수 진짜 그거 잘 막네요. 어떻게든 막히 네. 막아요. 셔틀과 지러들이 동시에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상무 선 아야 그 진영 선수 어떻게든 지금 7시라도 지금 뚫으려고. 야 이번 리버까지 리버도 커요. 리버 선물은 별로 한상봉 선수가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타임에 리버는 굉장히 커요 지금. 네, 야스케로이 이게 벽까지 뚫으려고. 예, 네. 네, 방금 터진 거 봤어요 이 벽. 네, 봤습니다. 훔쳐졌네요. 예. 네. 이러면서 또 9시까지. 자, 9시까지. 아, 9시까지 날아가겠네요. 예. 이거는 아 힘들어요 한상봉. 자, 프리버 리버 체제. 1대0으로 진영아가 앞서갑니다. 와 이런 변경이 또 나오네요 또. 와 정말 대박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1대0으로 진영아가 앞서 나가는 가운데 현재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루비에서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야 네. 의지박약 대왕 병도 100개 아, 또 직원이 쏘네요. 네.